안녕하세요, 자작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뭘 만들었을까요?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짠! 자, 바로 이 녀석 볼락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이 제품은 3셀로 만들어졌고요. 간단하게 볼락 집어등, 정말 소전류를 사용하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어등인데요. 자, 이렇게 켰을 때 녹색불로 작동을 하고, 볼락 집어등 같은 경우는 녹색불로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. 정말 제품을 보시면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볼락 집어등 같은 경우는 기성품을 사용을 했고요. 배터리 팩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단자와 스위치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볼트 게이지만 달아준 것 뿐입니다.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.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고, 이렇게 꽂아서 사용만 하면 되는 방식이라서, 자, 영상 보시고 누구나 따라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. 한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자, 오늘은 이 볼락 집어등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볼락 집어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정말 심플한 버전으로 간단하게 누구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볼락등을 만들어 볼 거고요. 지금 볼락등이 들어갈 재료는 이렇게 케이스. 이 케이스는 전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던 중고 케이스라서 지금 홀 가공은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. 자, 3셀 배터리입니다. 이 볼락 LED 등, 볼락 LED 등은 3셀로도 가능하고 4셀로도 가능은 합니다. 하지만 저는 3셀 배터리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비상시에 12V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또는 랜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도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셀로 제작을 했고요. 뭐 3셀로 제작하거나 4셀로 제작하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3셀 배터리를 준비했고요. 자, 그리고 전압, 배터리의 전압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압계가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리고 오늘 정말 간단한 2단 스위치입니다. 똑딱이 스위치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. 그리고 이 집어등과 체결되는 단자죠.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, 이게 지금 16mm 2핀 단자 같아요. 자, 뭐 재료가 이게 끝입니다. 이 배터리하고 이 세 개만 연결을 해주시면 볼락등 만들기가 끝나요. 꽂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쉽죠. 자, 가장 먼저 이렇게 충전 단자를 그 충전 구멍에 넣어 주었고요. 그리고 충전 단자를 이렇게 두 개의 전선을 두 개씩, 플러스는 플러스도 두 개, 마이너스도 두 개,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줬습니다. 왜 두 개씩 연결을 해줬냐면요, 하나는 배터리 선으로 갈 거고 하나는 제품 구동 선으로 갈 겁니다. 자,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중고다 보니까 지금 연결된 선이 너무 짧아요. 그래서 바로 연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전선을 하나씩 더 내줬습니다. 그리고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 주었고요. 자, 이제 배터리하고 연결을 먼저 할게요. 배터리. 자, 배터리는 이렇게 제가 조금 두꺼운 선으로, 충전과 방전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할지도 모르니까, 이 집어등 자체는 아주 소전류를 사용하는데 혹시나 다른 12V 제품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선은 조금 두꺼운 선으로 준비했고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배터리를 어느 정도 여유선을 주고 두 전선을 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먼저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줬습니다. 연결된 선은 수축 튜브로 씌워서 쇼트가 나지 않도록 해줄게요. 자, 일단 이 배터리 충전 단자와 이렇게 배터리 선을 서로 연결을 해서, 이제 이 충전 단자에는 항상 12V가 흐르고 있습니다. 스위치를 키건 안 키건. 그래서 상시로 충전을 할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두 가닥의 선을, 제품으로 가는 선을 또 따로 연결해 놨잖아요. 동시에. 자, 이 선을 이제 배터리를 넣고, 자, 배터리를 이렇게 넣고, 이제 이 상판에 각 부품들을 넣어서 전선 연결을 해 줄게요. 먼저 볼트 게이지는 이렇게 넣어, 스위치
다음은 자 2구 항공단자, 2핀 항공단자. 자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다 조립이 됐습니다. 자 이제 이 부분에 연결만 해줄 건데요. 자 가장 먼저 이 항공단자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.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통은 항공단자의 뒤에 보시면 1번 2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. 여기에도 1번 2번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요. 그러면 1번은 플러스고 2번은 기본이 마이너스입니다. 자 그래서 1번을 플러스 연결해 줄 거고요. 2번을 마이너스 연결해 주겠습니다. 자 이제 스위치에서 볼트 게이지와 항공단자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.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선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자 플러스 선을 제어를 하겠습니다. 메인 전압에서 오는 플러스죠. 자 플러스를 이쪽에 넣어 줄 거고요. 그래서 또 이쪽에서 나오는 반대쪽에서 나오는 출력 플러스 선을 이 제품들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야지 스위치를 켰을 때 배터리 전압에서 두 핀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전압이 흘러와서 모든 제품의 전압을 인가해 주는 방식입니다. 자 연결을 해 볼게요. 그럼 플러스 단자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배터리에서 오는 전압을 스위치의 첫 번째 핀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. 자 스위치의 첫 번째 핀에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를 연결을 해 줬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연결될 플러스 선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자 이쪽에서 배터리 전압에서 플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는 이 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선으로 이 제품들 플러스 단자에 각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고요. 볼트 게이지 플러스 선, 다음은 항공단자 선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. 자 이렇게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해 줬어요. 배터리에서 와서 스위치를 켰을 때는 이쪽 플러스 이쪽 플러스 같이 전압이 흐르고요. 자 제품이 구동되려면 마이너스도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. 아까 배터리에서 남겨둔 마이너스 선, 자 이 마이너스 선은 이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하고는 상관이 없고 제품 두 곳에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 먼저 볼트 게이지 선, 자 이제 제품이 다 연결이 됐습니다. 이렇게 배터리 플러스에서 나와서 스위치를 거쳐서 나머지 제품 플러스에 연결됐고요.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에서 나온 마이너스 선은 그냥 볼트 게이지와 이 항공단자만 연결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이 점이 만나면서 이 두 개의 제품이 구동이 되는 방식이에요. 이게 모든 파워뱅크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.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켜볼까요? 이 볼트 게이지가 잘 들어오는지. 자 이렇게 12V가 표시되고 전압이 아주 잘 측정되네요.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집어등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과연 이 항공단자에도 전압이 잘 들어오는지. 자 이렇게 꽂아 주었습니다. 자 그러면 켜 볼게요. 잘 켜진가 볼게요.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작동이 됩니다. 볼락등입니다. 간단한, 너무나 간단한 볼락등이에요. 이 와트수가 좀 너무 약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소형 볼락등입니다. 자 이제 절연 작업하고 케이스까지 마무리를 해서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배터리 위쪽으로는 항상 이렇게 절연이 되는 스폰지를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위쪽 단자가 배터리를 누르거나 또 충격에 의해서
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복이 벗겨지고 쇼트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연지는 항상 필수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. 일단 이 단자들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글루건으로 절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. 이 고정이나 절연 작업을 해 주었고, 자, 이 배터리 위에 이런 보호지를 한 장 더 떼서 이제 넣고 잠그시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연결을 하면 켰을 때 집어등이 되는 겁니다. 홀락 집어등입니다. 너무나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쉬운 집어등 중에 하나예요. 집어등 LED는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추후에는 이 LED도 만드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홀락 집어등 만들기를 간단히 해봤고요. 자,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감사합니다.